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만나 무안국제공항에서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조선과 농업 분야 등의 외국 인력 도입 전담 기관 설치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무사증 입국 제도 도입은 확실히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전제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고 외국인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이 학기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다만 상황에 따라 학급 학년 단위의 원격 수업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교육 결손 해소와 교육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현장 체험 학습은 최소 70% 이상 학부모 동의와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일대는 유권자들에게 대규모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구속된 이승욱 전 강진군수를 검찰에 넘기고 당시 읍면장 10명을 포함해 20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지역 주민 800여 명에게 사과 3,500만 원어치를 선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처음 열리는 전국 규모의 노래 경연인 목포 뮤직플레이에 참가 신청을 뮤직플레이 누리집과 콘텐츠 플랫폼 썸씽에서 오는 1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총 1억 1,500만 원의 상금이 걸린 이번 경연은 국내 노래라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온라인 예선을 거친 뒤 다음 달 30일 준결승, 오는 10월 1일 최종 결승 무대가 목포 뮤직플레이 축제장에서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